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저도 밥을 먹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EPC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는 아니고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처음에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게 컨셉추얼 스터디 피드를 거쳐서 EPC를 거쳐서 어떻게 프로젝트가 끝나는지에 대한 것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중요한 거는 이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 있잖아요. 이 EPC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워크플로우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요 차트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제가 뭐 PNID를 설명을 하건 하이드롤릭을 설명을 하건 이거를 모르시는 분은 과연 이 PNID가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어느 단계에 수행이 되고 그리고 이 전단에 있는 어떤 그 설계는 어떤 수행이 되고 그리고 PNID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떠한 부서로 이게 이동이 되고 라는지를 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도 좀 불편했던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영상을 만들면은 나중에 제가 어떤 걸 설명을 할 때 디테일하게 뭐 라인 리스트 작성하는 법 이런 거를 설명할 때에도 그냥 이 차트를 보고 아 라인 리스트는 이 부분에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단에서는 뭐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이런 거를 작성을 하고 이 라인 리스트를 작성하면은 그 후단 뭐 수속 부서에서는 이런 걸 작성합니다 해가지고 아마 이번 영상은 뭐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후속 만들어질 영상에 대한 목차가 되는 인덱스가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어떤 제가 대학생 때를 떠올리면 심지어 이제 제가 신입사원이 돼서도 그때를 떠올리면 이 전체적으로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니까 개념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학생분들도 그래요. 뭔가 EPC라고 해서 EPC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 도대체가 뭔가 퍼즐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요거를 보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를 이거를 전체를 나타낼 수는 없어요. 이게 워낙에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나타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개념을 잡는 데는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되고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이거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EPC에 있다 보면은 EPC 이 전에서 수행되는 피드라든지 프리피드라든지 컨셉추얼 스터디 피저블 스터디 뭐 처음에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또 EPC에 있어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랜트를 빌딩하는 프로젝트를 그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머니죠. 머니 해도 머니인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거버먼트 규제라든지 레귤레이션 아니면 법규 이런 것 때문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CO2 배출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너네 지금 현재 있는 공장에서 CO2가 너무 많이 배출되니 CO2를 줄여라 했을 때 법규 때문에 프로젝트가 시작을 하는 거죠. CO2를 캡처하기 위한 플랜트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법규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규 때문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거고 하지만 많은 대부분 경우에는 돈을 벌기 위한 이유 때문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은 이 프로젝트 차터라는 거를 작성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프로젝트 차터라는 것은 아마 플랜트 사업팀이라든지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다 알 거예요. 이제 한국말로는 프로젝트 헌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와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작성을 먼저 하는 거예요. 뭐 프로젝트 명이야. 그러면 프로젝트 목이 뭐 닉스 엔지니어링의 오일 개발 프로젝트 뭐 이렇게 가지고 고객은 누구고 뭐 프로젝트 목적, 사업 정당성 뭐 이런 걸 작성을 하는 겁니다. 리스크 같은 것도 적고 이런 거를 먼저 작성을 하는 것부터가 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차터에 대한 것도 이 PM,
BOK라고 해가지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바디 오브 나올리지라는 이제 인터내셔널한 그 가이드북이 있죠. 이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PMBOK 요게 이제 PMBOK 해가지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바디 오브 나올리지인데요. 이건 좀 옛날 버전이고 이제 사업 관리팀이라든지 프로젝트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뭐 바이블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는 차트부터 차트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부터 해가지고 뭐 프로젝트의 정의는 뭐냐 정말 철학적이죠.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든지 프로젝트 매니저의 뭐 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프로젝트 차트는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프로젝트 네임, 프로젝트의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스케줄은 러프한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의 예산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겠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성 이라는,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의 이름, 그리고 기타 등등을 이제 다 적음으로써 그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 프로젝트가 과연 이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타당성을 검사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뭐 수익성이 안 나와, 그냥 마이너스 적자야. 그러면 프로젝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과연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컨셉추얼 스터디 또는 이제 피저블 스터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이 플랜트는 두 가지를 리뷰를 해야 돼요. 하나는 테크니컬적인 부분과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커머셜. 이 기술과 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 단계가 끝나면 이제 프리피드. 이제 프리피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단계를 이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드, 우리가 잘 아는 피드 단계를 가게 되고, 피드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때서 이제 EPC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EPC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커미셔닝 스타트업 하고 이제 생산을 시작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나타냈는데,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달달달달 외운다고요. 아,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컨셉추얼 스터디, 프리피드, 그 다음에 피드, 이걸 또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이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플랜트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 단계가 만약에 이 첫 단계 시작해가지고 이 프리피드 단계가 없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컨셉추얼 스터디 때 이 피드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요게 그냥 같이 얼렁뚱뚱한 이렇게 콤바인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EPC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거를 단계를, 아, 뭐 항상 이제 한국 사람들 그런 것 같아. EPC 전에는 피드, 피드는 뭐 베이직 엔지 뭐 이렇게 항상 달달달 외우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인드를 플렉서블하게 가지고 있고, 굳이 막 그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나타냈지만 피드 스테이지 때는 뭐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액티비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굳이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이 액티비티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한 이만큼 부분은 여기에 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부분이 이때 행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피드에서 행해져야 될 것들이 이 EPC에서 해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외우면은 자기만 더 이렇게 플렉서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를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제 보통은 EPC에서 일하다 보면은 요 컨셉추얼 스터디라든지 피드라든지 요 프리피드라든지 피드를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는데, 패키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겪습니다. 뭐 겪을 수도 있고 안 겪을 수도 있어요. 또 요것도 딱 그 제가 말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왜냐면 패키지 업체는 이 컨셉추얼 스터디 때부터 돈을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지 업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패키지 업체한테 컨택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피드 스테이지 때도 그렇고, EPC 스테이지 때도 어때요? 이때도 컨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패키지 업체는 뭔가 그 엔드 유저에서 오든지 아니면 피드 회사에서 오든지 뭔가 왔을 때 그 질문이라든지 인커리가 왔을 때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거 단계가 뭐냐? EPC에서 오면 EPC한테도 물어봐요. 이 EPC가 너네가 수주를 했냐? 아니면 너네가 비딩 단계이냐?
아니면은 뭐 피드에서 오면은 이게 어느 단계냐, 피드 단계냐, 컨셉츄얼 스터디 단계냐, 이걸 항상 물어봐요. 왜 물어봐야 되냐? 가장 시급한 거는 우리가 EPC가 수주를 하고 그 EPC에서 인쿼리 오는 거를 최우선적으로 일을 해요. 왜? 이때 우리가 컨셉츄얼 스터디 때 우리가 이제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컨셉츄얼 스터디를 거쳐가지고 피드를 거쳐서 EPC가 수주하기까지 뭐 짧으면 뭐 1년, 길면 2, 3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 우리도 그 맨하우가 한정적인데 어떻게 다 피드를 다 도와줍니까? 물론 도와줘야지 EPC 때 우리가 좀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항상 일은 가장 급한 것부터 그리고 수주 가능성이 큰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EPC에서 준 것부터 일을 시작을 합니다. 단계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피드 단계다, 컨셉츄얼 단계다라고 하면은 좀 일을 느긋하게 해. 그래서 이 패키지에 있다 보면은 이제 EPC는 갑 행세를 막 해요. 왜? EPC는 이제 자기네들 수주를 해가지고 패키지 업체한테 야 이제 수주 EPC에서 이제 일을 주는 입장이니까 어떤 이제 갑의 어떤 이런 뭐라고 그러죠? 힘이 좀 강한데 이 컨셉츄얼 스터디하는 회사라든지 피드하는 회사는 이제 우리한테 오히려 거꾸로 좀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기술적으로 검토 좀 해줘 이제 부탁을 하는 입장이에요. 왜? 이 피드 회사라든지 컨셉츄얼 회사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일을 주지 않거든. 여기를 이제 일을 주는 회사는 EPC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되게 그 패키지 업체한테 폴라이트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어보죠. 많이 물어보면 여기서는 잘 알려줍니다. 스테이지가 피드 스테이지고 어떤 스테이지고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기술 저런 기술을 뭐 그 베리피케이션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를 잘 알려줍니다. 뭐 그러한 뭐 재밌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컨셉츄얼 스터디, 피저블 스터디 단계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컨셉츄얼 스터디를 이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컨셉츄얼은 테크니컬적인 거를 스터디를 말하는 거고 피저블 스터디는 약간 커머셜, 돈적인, 코스트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제 컨셉츄얼 스터디랑 피저블 스터디의 차이가 뭐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쉽게 이해하기 쉽게 개념적인 얘기를 하자면 컨셉츄얼은 테크니컬적으로 베리피케이션 하는 스터디인 거고 피저빌리티는 약간 커머셜, 코스트적으로 베리피케이션 하는 그런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셉츄얼 스터디는 테크놀로지 옵션이 많이 있겠죠. 왜냐면 만약에 가스 디하이드레이션이다. 가스 디하이드레이션도 여러 가지 테크니컬 옵션이 있어요. 뭐 그 TEG를 이용한다든지 뭐 MEG를 이용 MEG는 아니지만 뭐 DEG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몰레큘러 시브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그 옵션 중에 어떤 옵션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적합한 테크놀로지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베스티게이트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카펙스 그리고 오펙스 이런 거를 오펙스는 이제 플랜트를 운전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익스펜디처를 말하는 거죠. 그런 비용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테크놀로지를 선택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때요? 이 컨셉츄얼 스터디랑 피저블 스터디는 이 피드 스테이지의 전이기 때문에 이 피드 스테이지의 베이스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드도 맨땅에서 헤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컨셉츄얼 스터디, 피저블 스터디에서 이 단계에서 만들어진 이런 다큐멘터들 있잖아요. 블록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오버롤 레이아웃, 플랫플랜, 뭐 스케줄,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요거를 가지고 이제 피드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EPC도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죠. EPC도 이 피드 때 만들어진 이 다큐멘터들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듯이 요 컨셉츄얼 스터디, 피저블 스터디도 피드를 시작하는 근간이 되는 어떤 자료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아, 우리나라가 피드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피드 했던 회사들은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피저블 스터디 요거를 더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뭐 프로젝트 여기 처음에 요거를 개발하려고 하겠죠. 이게 뭐 EPC에서 쫓아오게끔 안 있어요. 왜 삼성도 중국이 따라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잖아요. 삼성도 막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피드한 업체도 이렇게 한국 EPC한테 잡히게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뭔가를 계속 개발하고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테크놀로지를 다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셉츄얼 스터디일 때 보통 보면 이제 프로세스 디스크립션, 그리고 블록플로우 다이어그램, 그리고 뭐 레이아웃, 뭐 전체적인 플랜트의 레이아웃, 그리고 스케줄 같은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코스트를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다큐멘트들이 나오겠죠. 프로세스 디스크립션, 블록플로우 다이어그램, 뭐 컨셉츄얼 스터디, 리절트, 뭐 이런 것들이 다큐멘트가 쭉쭉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이코노믹 같은 거라든지 그 인바이러먼트 팩터, 그리고 마켓 시츄에이션 이런 것도 다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뭐 오일 앤 가스 가격이 올랐을 때는 어떻게 되고 리스크 같은 것도 다 이제 이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큐멘트들을 레포트를 쭉 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작성하는 그 작업이 컨셉츄얼 스터디, 피저블 스터디 단계에서 일어나는데 요거는 거의 뭐 그 엔드 유저, 뭐 엔드 유저라고 하면은 사우디 아람코라든지 KOC 그리고 UAE는 아드녹 이런 데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거의 자체적으로 안 하고 요것도 이제 맡기죠. 컨설턴트, 이 EPC라든지 피드 요 경험이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 경험이 많은 회사들한테 그 이제 컨설턴트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수주를 하는 겁니다. 수주를 해요. 이제 피드처럼 이 피드도 이제 계약이에요. 계약처럼 이제 수주를 하듯이 엔드 유저로부터 수주를 하듯이 컨셉츄얼 스터디도 어떤 그 회사가 수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다큐멘트들 중에 이제 컨셉츄얼 스터디라는 그 다큐멘트 이름 자체가 컨셉츄얼 스터디예요. 그래서 그 스터디라는 다큐멘트를 보면은 제가 그거 실제 프로젝트를 했던 거를 가지고 와봤어요. 뭐 제가 뭐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지웠습니다. 지우고 이제 내용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베이시스 오브 스터디, 스터디의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더 컨셉츄얼 스터디즈 디벨롭드 윗 뭐 다음을 고려를 해가지고 디벨롭했다 하는데 어때요? 이제 카펙스는 미니마이즈하고 어떻게요? 가스 프로덕션 있죠. 세일즈 가스 프로덕션은 가장 맥시마이즈 하게끔 해서 컨셉츄얼 스터디를 하겠다. 요 근거로 해가지고. 그리고 모듈라이제이션 컨셉을 최대화 시키겠다. 예? 프리 어셈블리 패키지. 이건 뭐냐면은 뭐 패키지 이렇게 그 사이트에 가서 사막 현장에서 가서 일일이 짓는 게 아니라 어떤 샵 있잖아요. 뭐 한국이면 한국에서 이렇게 어떤 구조물로 만들어가지고 요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모듈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요거를 최대화 해가지고 어떤 카펙스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다. 컨셉츄얼 스터디 할 때 그거를 이제 말한 거예요.